페이지 221페이지 6번 그리고 그 220페이지 5번은 답이 4번입니다. 편집하면서 답이 잘못 찍게 되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난방설비입니다. 난방설비 배관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 설비 배관. 그래서 먼저 헤드에서 전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환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환수 배관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배관 길이가 짧아지게 한다 해서 OXX입니다. 그러면 역환수 배관은 역환수 배관 방식은 배관 길이가 어떻게 길어져요? 일반 배관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니까 당연히 시설비도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시설비가 비싸집니다.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유량을 일정하게 마다 분배, 방열기마다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배관 길이가 다를 때는 벨리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온수 배관에서 팽창된 게 물의 부피 팽창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비교해 두십시오. 배관의 길이 변화에 신축 흡수는 뭐다? 이거는 신축 위험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신축. 길이 변화는. 그래서 신축 위험세 대표적으로, 자, 이거 있었죠.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위험세는 뭐 했어요? 방열기 주위 배관, 배관의 신축 위험세는, 신축 위험은 스위블 위험 또는 조인트라고 하죠. 스위블 위험 또는 조인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7번 자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 제어가 뭐다? 용이하다. 자 1번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다? 제어가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거죠.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거다. 그래서 방열량 제어성 또는 조절, 제어성 조절이 용이하다. 방열 제어성이 우수하다. 조절이 우수하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2번에 온수 난방은 전기에 비해서 배관 내면의 부식이 적습니다. 배관 부식은 누가 크다? 전기 난방이 큽니다. 쉽게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어떻게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어떻게 짧고 열매 순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이 어떻게 큽니다. 잠열이라서 열의 운반 능력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 용량은 적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어떻게 작게 할 수 있고 간격이 작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어떻게 싸집니다. 시설비가 쌉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전기 난방에 비해서 쾌감도가 어떻게 높죠? 쾌감도가 높고 열 용량이 어떻게 크죠? 그래서 쾌감도가 좋고 그리고 열 용량도 큽니다. 열 용량도 크고 그다음에 온수 순환 시간이 어떻게? 자, 길죠. 다 틀리게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쾌감도 좋고 열 용량 크고 그다음에 자
이제 온수순환 시간이 온수순환 시간이 깁니다. 긴 것이 특징이죠.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자, 온수난방에 팽창 탱크의 설치 위치 중 가장 적당한 것 해가 나왔죠? 자, 팽창 탱크는 사실상 이겁니다. 그래서 자, 8번의 문제에 보신 팽창 탱크는 그래서 이 온수난방에 자, 온수난방에 팽창 탱크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최고층, 최상층에서 최고 높은 배관보다 뭐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네. 최고 높은 위치. 그래서 최상층이죠. 최상층의 배관 또는 방열기 최상층의 배관이나 방열기보다 높게 하면 돼, 높게. 위에만 있으면 돼요, 어? 위에.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최상층 낮게 해서 틀린 거고, 그럼 1번을 하면 돼. 배관 개통을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게 설치해주면. 그래서 8번도 답이 잘못 체크됐네요. 8번은 1번이 답입니다. 8번, 1번. 1번이 잘못 답이 달아놔서 앞에 기답 그대로 갔네. 자, 그리고 9번 보시면, 자, 9번이 이게 기출 문제인데, 자, 하트포도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1번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의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설치하는 게 9번이 바로 9번의 1번 지문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리프트 위험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리프트 위험은 시험은 안 나왔어요.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리프트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데 무슨 방식에 쓴다? 진공 한수식에서. 진공 한수식은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한수하는 방식이 진공 한수식입니다. 리프트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온수 온도 차에서 밀도 차에 따라서 배관 내 온수를 자연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배관의 구배, 물매 두는 거죠. 구배를 두는 게 기울기. 기울기를 둬서 자연순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배관 내에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신축 이음새고에. 신축 이음새고. 그래서 신축 이음새는 올해도 공부를 해 두십시오. 올해도 공부를 해 두시고. 그래서 신축 이음새는 종류가 몇 가지 있었다? 몇 가지? 다섯 가지 있었죠? 스위블 조인트 있었고, 스위블 이음새 또는 조인트 있었고, 그다음에 루프형 이음새, 루프형 이음새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신축 곡간이라고 칭했습니다. 곡간. 그리고 벨로즈형 이음새고 벨로즈형 이음새 썼고 그다음에 슬리브형 이음새. 그리고 볼 조인트. 그래서 이것이 신축 이음새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4번이죠. 볼로 내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트포드 배관법의 다른 목적은 이것도 있습니다.
하트포드 배관법의 다른 목적은 빈불떼기 방지라든지, 빈불떼기 방지나, 그리고, 한수아가, 전기압의 어느 균형 유지라든지, 균형 유지나, 또는 이물질 찌꺼기죠? 이런 찌꺼기 유입 방지, 이물질. 찌꺼기 유입 방지 뭐 이런 개념상 하트포드 배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온도에 따른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에 설치한 게 뭐다? 바로 팽창 탱크예요. 그래서 팽창 탱크는 20회 때 시험에 언급이 된 거예요. 20회 때또몇번 냈습니다. 팽창 탱크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개방식과 뭐가 있다? 밀폐식. 개방식과 밀폐식 팽창 탱크 있는데, 자, 개방식은 이거는 보통 온수 난방에 사용한다 했죠? 보통 온수 난방이고, 얘가 뭐다? 고온수 난방. 고온수 난방 밀폐식 팽창 탱크를 설치합니다. 설치 높이 제한은 밀폐식은 있다. 개방식은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10번.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4도씨 물 100도씨를 높여서 약 최적 팽창은 4.3%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이때 개방식 팽창 탱크는 저온수, 보통 온수 난방에 활용하고 밀폐식이 어디에 사용한다? 고온수 난방에 활용한다 했습니다. 그 9번도 답이 잘못 달려있네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번에 보시면 3번, 삼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상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게 삼방 밸브고요. 이거는 온수 난방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온수 난방에 가는 거죠. 그리고 배관의 도중에 강경이 서로 다른 전기관을 접속하거나 응축수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편심이염 종류 써준대. 편심이염. 그래서 뭐, 편심 뭐 종류는 편심 이경티도 있을 수 있고 뭐 편심 리두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기 난방은 무슨 열? 현열을 이용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잡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전기 난방 방식이 보통 온수 난방 방식에 비해서 유리하지 못한 점. 그래서, 그러면 시설비는 싸니까 유리한 점이 맞죠? 시설비는. 그런데 방열량 제어성은 누가 좋다 했어요? 온수 난방이 좋죠. 이거는 단점이죠. 유리한 점 하죠.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간헐 운전은 필요시에만 난방하는 거. 일시적인 난방을 뭐다? 간헐 난방에. 일시적인 난방을 간헐 난방이라게. 간헐 난방. 그 간헐 난방의 적합도는 누가 있다? 전기 난방이죠. 그리고 예열 시간 짧죠. 장점이요. 그다음에 동일 방열 면적당 방열량이 많습니다. 잡열 이용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유리한 점이 아니죠. 그리고 전기 난방이 유리한 점이 아닌 것, 저런 거 있잖아요. 쾌감도는 떨어지죠. 그리고 12번, 쿨링 내그 냉각 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낸 역할을 한다. 냉각하기엔 배관이 약했죠. 그래서 2번에 냉각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배관 길이가 1.5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험 피복을 한다 안 한다? 유를 방출해야 되니까 보험 피복이 필요 없습니다. 간격은 한 치수 작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수 주간보다 높은 위치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한다 해서 틀렸죠? 자, 그 5번 지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프트 염이죠. 자, 이것은 5번은 리프트 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프트 염. 자,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자, 복사난방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열정 시공이 필요하다 해서 맞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실내 공기 대류가 크기 때문에 바닥 먼지가 상승한다. OX, X. 2번이 틀렸네요. 자, 보통 2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해요? 2번은 대류 난방이죠? 대류 난방의 특징이죠. 대류 난방의 특징입니다. 대류 난방. 그러면 대류 난방은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것을 무슨 난방? 대류 난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과 같이 무엇을 활용하는 거다? 라제타. 라제터를 방열기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전기를 보내서 공기를 데우는 그런 대류 난방의 특징이죠.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방열기가 없으므로 실내 공간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해서, 그리고 설치비는 어떻게? 비쌉니다.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자, 이겁니다. 복사 난방은, 그리고 상하 온도차가 가장 적다 했죠? 실내 상하 온도차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방을 개방 상태를 할때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은 어떻게? 어렵습니다. 빨리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 어딥니다. 자, 고장이 나더라도 어디서 새는지 발견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려운 것이 바로 복사 난방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복사 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슬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번에 대류 난방 방식과 비교해서 실내 공기의 상하 온도차가 적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대류 난방보다 쾌적감이 높고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어떻게? 길죠. 자, 복사 난방은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다 보니까, 맞죠? 도달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난방 안 하다가 집에 가서 난방기 틀면 따뜻해질 때까지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래서 14번은 2번 개념이 틀린 겁니다. 2번. 그래서 도달 시간이 길입니다. 오래 걸리게 되죠. 그리고 3번에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 대류 난방보다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가 이거라겠죠? 복사 난방 때문에 살아남았다겠죠? 옛날 구들장 해가지고 있죠? 바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있다. 아침에 되면 추워질 정도 되면 누가 어르신들이 먼저 일어나서 또 군불을 떼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해가지고 안 나오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하고,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은 구들장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매슬식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파이프 매슬식이 온수 온돌 구조입니다. 온수 온돌 구조가 되는 거야. 온수온돌 구조. 그 다음에 바닥 패널의 하자 발생 시 원인 지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도 뭐 어떻게? 어렵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15번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1번에 실내 먼지의 유동이 어떻게 적죠? 바닥 복사. 그리고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고 열시간 오래 걸립니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쉽다 해서 틀렸고 고장 시 발견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걸로 인한 수리비 비용도 어떻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16번 다음은 지역 난방에 설명 옳지 않는 것. 그 먼저 1번에 배관의 열 손실이 작다. OX. 자, 얘는 자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만들어서 고온수를 만들어서 배관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니까 배관의 열 손실이 어떻게 클 수밖에 없죠. 배관의 열 손실이 크고 특히 여러분들 저 보시면 되잖아요. 앞전에 고양시죠? 일산시에서 뭐가 됩니까? 열수송관이 파괴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단지 내 지역 난방에 기해서는 두통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 내 유효 면적이 어떻게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맞죠? 꼭 이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보일러 설치 안 하니까 실내 건물 내 유효 면적이 증가되고 연료비가 절약되고 자 보통 연료는 이걸 쓰잖아요. 주 연료는 간혹 가다가 저런 거 마시죠? 쓰레기 소각을 하죠? 쓰레기 소각을 한그 열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료비 절약되면 연료율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자, 17번 문제 보시면 손실 열량이 14kW이고 한기한 손실량이 6kW일 때, 이 방에 온수 난방에 방열기를 쓸때 소요 방열 면적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열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죠? 방열 면적은, 자,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총 손실 열량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이게 난방부하예요. 난방부하는 손실 열량만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열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준 방열량. 근데 표준 방열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수 전기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온수는 뭐다? 0.523kW. 전기는 0.756kW가 됩니다. 그러면 방열 면적은 16 플러스 4에다가 14네. 14 플러스 6이네. 6에다가 표준 방열량 0.523kW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가 20이잖아. 0.5로 나누면 40이니까 여기 조금 더 있으니까 40보다 작은 숫자를 바로 곱하면 되네. 조금 작은 거. 그럼 뭐다? 39 하면 되겠네. 계산기 안 뜨게 되면 돼, 이 정도는. 자,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은 보일러의 용량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일러의 효율에 대해서 해놨네. 자, 보일러 효율은, 자,
본래의 정격 출력을 갖다가 정격 출력을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나눠서 백분율 한 것. 이것이 본래의 효율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자, 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했죠? 기본식은 이게 정격 출력은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이라 했어요. 비중을 곱해서 그러면 하나를 x로 두는 거예요. 이걸 x로 두는 거예요. 연료의 소비량을 구하라. x로 두도 되고 이걸 x로 두도 되고 얘가 나가면 같이 있던 애들은 역적이라 했겠죠. 분모로 내려오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정격 출력이 같이 안 있었죠. 분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OXX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당 방열 면적은 표준 방열이죠. 온수는 자 0.5 이상 표준 방열량이 그거죠. 0.5 이상 킬로와트. 그러니까 이거를 자 1킬로와트가 뭐다? 1000와트잖아요. 그러니까 524와트 해도 되죠. 그리고 본래의 정격 출력은 상용 출력에 예열부하를 합해도 되고 아니면 자 이거죠. 정격 출력은 이거죠. 난방부하 플러스 뭐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 플러스 예열부하 해도 되죠. 자, 그리고 4번의 상용 출력은 자,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를 합한 것이죠. 그리고 난방부하는 해당시 상당 방열면적 계산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 난방부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난방부하는 방열 면적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셔도 된다.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9번. 자, 지역 난방이나 자, 고압 전기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뭐다? 지역 난방하면 수간 보일러. 또는 대규모 건축물. 또는 지역 난방. 고압 전기가 다량 필요하다는 것은 그 건물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대규모 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수관식 보일러는 드럼하고 드럼하고 뭐가 많다? 수관이 많다겠죠? 물관이 많은 것이 수관식 보일러였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고압용 보일러로 사용한다. 근데 수관식 보일러는 내부 청소가 어떻게 어렵다 했죠? 내부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급수 처리 설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다음 방열기 표시법 중 최상단에 나타내는 것 해놨습니다. 최상단에 나타낸 것은 방열기 뭐다? 절수. 방열기 절수가 몇 절이다? 16절이다. 섹션 수가 16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나타낸 게 방열기 뭐다? 종류다. 현재 방열기 종류는 무슨 방열기다? 3. 주형 방열기죠. 로마 숫자로 썼기 때문에 3. 주형 방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600이 뭐라 그랬어요? 방열기 높이. 방열기 높이는 600mm다 이거죠. 방열기 높이는 600mm고 600mm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입간이 몇 mm간이다? 15. 제일 하단은 유입간을 유입간이 15mm고 유출간이 몇 mm다? 15mm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21번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보일러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출력, 난방부와 급당부와 배관부와 예열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무슨 출력? 정격 출력 개념이 됩니다. 정격 출력.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겁니다. 정격 출력하고 상용 출력을 아느냐 모르냐를 테스트를 21회 시험에 한 겁니다. 그리고 22번 실내의 난방 부하가 9.4kW인 사무실에 설치할 방열기에 뭐다? 절수를 구하라. 단, 방열기는 온수 난방용으로 3세주형이고 방열기 높이는 600mm. 방열기 한 절당 면적은 0.15제곱미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했죠?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뭐로 나누면 된다? 오, 구해서. 자, 여기에다 이제 조금만 추가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절수, 섹션 수를 구하는 거거든? 절수. 이 절수, 섹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절수는 우리가 보시면 이겁니다. 절수는 총 손실 열량이 뭐다? 난방부하라 했죠?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뭐다?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손실 난방부하가 9.4로 주어졌죠? 그럼 표준 방열량 온수니까 0.523 곱하기 1절의 면적이 0.15 주어졌죠? 0.15 곱해서 나누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절수가 뭐다? 섹션 수입니다. 부재수, 섹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섹션 수를 구하는가 하면요. 그럼 건물이 있으면 창문이 많으면 창문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 방열기를. 그러면 절수를 알면요. 이제 방열기를 몇 절씩 조립해 갈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방열기 하나가 너무 커도 무겁죠.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절수, 섹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난방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이중창이나 삼중창 설치하는 거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사용한다 되죠. 벽지의 틈실을 없앤다. 자, 그 3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밀성을 높인다는 게. 자, 기밀성을 높여라 이게. 3번을 다르게 하마다 기밀성 높여라. 그리고 4번 이중벽 설치하는 거 되겠죠? 그런데 개구부 많이 설치하면요. 개구부를 많이 설치하면요.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증가되죠? 이건 에너지 손실이 증가되는 거예요. 개구부 많아지면. 에너지 손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보시면 난방부하를 줄이는 이한 방법하죠. 적절한 난방 설계용 외기 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적절한 실내 온습도 조건을 제공한다. 자, 쉽게 이겁니다. 자,
자, 이겁니다.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겁니다. 온도 차가, 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 커지면 돈은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된 난방비는? 증가하죠. 그럼 쉽게 이겁니다. 겨울에 난방을 할때 26도로 난방 온도를 맞추는 거하고 실내를 18도로 맞추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4번에 난방부화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사항에 놨습니다. 그러면 난방부화 계산 시는 손실 열량은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취득 열량들. 그럼 취득 열량은 난방부화 계산 시는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취득 열량이라도 주의하실 것이 냉방부화 시는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4, 2번에 유리창을 통한 일사이한 취득 열량이죠? 이것은 난방부화 계산 시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인체. 인체에서 발생되는 열이죠. 인체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나, 그 다음에 열은기기 같은 거. 열은기기. 자, 여기에서도 열은 생기잖아. 맞아요?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난방부화 계산 시는. 난방부화는 항상 이걸 연상해 둔다. 총 손실보다 열량입니다. 난방부화가 무엇이다? 총 손실 열량. 그 손실 열량만 뭐 한다?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번. 난방설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바닥에 놓은 방열기는 실내 온도 분포를 고려해서 창측보다 내배 측에 배치함이 좋다 해서 OX, X야. 자, 그래서 방열기는 어디다? 창문 아래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야지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합니다. 자, 콜드 드래프트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콜드 드래프트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콜드 드래프트가 생기면 제실자가 뭐다? 추위를 느낍니다. 특히 어디? 하반신이 추워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죠? 여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겨울철에 하반신이 추우면 뭐 덥습니까? 무릎 담요 덮는 데가 무슨 현상이 심한 곳이다?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 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번 답이 1번이에요. 그것도 잘못 적어놨네. 25번은 1번. 그다음 2번. 온수 난방에선 배관의 체구부나 방열기에 뭐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서 온수의 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실내 난방 효과를 올리는데 단열하는 편이 좋죠? 그리고 4번에 바닥 난방에는 일반적으로 실내에 뭐다? 상하 온도 차가 적습니다. 바닥 난방이 뭐예요? 바닥 난방이 뭐예요? 복사 난방이잖아요. 실내 연소 가스를 내는 난방은 필요한 환기를 한 반드시 난방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거 있잖아요. 실내에서 연탄이나 맞아요? 뭘 갖다 놓고 떼는 거? 아, 저거죠? 옛날, 자, 뭡니까? 석유 난방기 있죠? 아니, 석유 난방하면 이렇게 기계를 전기 코드 어디 딱
호도 꼽아가지고 석유대가 웽하게 난방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실내가 참 좋아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번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전기 난방은 잠열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맞죠? 그리고 2번에 100도씨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서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쓴다. 그래서 OX, X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써야 된다? 26번은 밀폐식 써야죠. 밀폐식. 팽창 탱크를 써주셔야 됩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 그리고 응축수만을 본래 함수에서 뭐다? 전기 트랩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온 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량 증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다? 팽창 탱크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방식 팽창 탱크는 안정관 오버플로관이 넘침관이 설치가 됩니다. 특히 안정관을 뭐다? 물의 팽창이나 이상압력을 흡수해서 도피해주는 관이 뭐다? 안정관 또는 도피관, 팽창관이라 칭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다음 이제 그한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들어간다? 동형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치고 지금 핵인 혹시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합니까? 그래서 한 주도 마무리하고 그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